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각각 세 가지의 종목씩을 엄선해서 출전 후보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가운데 한 종목씩을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해서 수익률을 배틀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샵 3772번으로 고수 두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주식 와이프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주와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출전 후보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원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아, 사람 이름처럼 생겼죠.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최근에 계속 자동차라든지 2차원지 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원지 소재의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2차원지라는 게 쭉 컨베이어 벨트가 쭉 있으면 여기서부터 처음에 전극부터 해가지고 거기에 각종 양극화 물질, 음극화 물질이 만들어져서 누르고 열 처리를 해가지고 기다란 이제 그 갔다 오신 분 말로는 양갱같이 생긴 이런 바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쇠같이 된 건 아니고 반 고체처럼 돼 있는 이 양극재와 음극재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서에 있는 공장 설비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주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곳은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주로 이제 매출이 나오고 주 고객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2030년까지 캐펙스를 지금 10만 톤 수준에서 61만 톤까지 증설할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는 만큼 이 회사에 대한 추가적인 공정,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소속로, 양극재 열처리 장비의 주 매출을 가지고 있는 회사지만 점차적으로 음극재 소속로 장비까지 매출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차트 주가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주가 흐름이 중요한데 이 회사가 정말로 작년 말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7월부터 거의 이제 장대 음봉 한번 때려맞고 수세가 꺾여서 꾸준하게 때려맞고 내려오다가 지금 5월, 5개월 전부터 조금씩 바닥을 잡고 최근에는 저점을 높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121선을 돌파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 2차전지 섹터 워낙에 잘 살아있는 섹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저점 바닥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손을 대보자라는 측면에서 원준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후보 종목으로 원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이에 대응하는 주식와이프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복합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까 네. 이영재 전문가님이 오늘 그 주류 관련해서 이슈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주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움직임이 어차피 기술적 반등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새로운 또 다른 이슈들도 붙어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류 관련 종목들 주쌤 열심히 찾아봤는데 관련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있었습니다. 바로 이 주정 제조 및 용적력 탄산가스와 연료역 수소가스를 생산하는 풍국 주정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이 기업의 이제 본체 같은 경우에는 주사업이 그 주류를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수소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풍국주정에서 효성과 SK, 롯데 등으로부터 수소 원료가스를 공급받아 양질의 초고순도 수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2019년도, 2020년도 이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주식 좀 한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풍국주정이 사실 주류 관련주보다 수소 관련주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K-반도체 칩스 관련해서 주쌤이 그 기술주 장비 섹터들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요. 결국에는 주도 종목군들 위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전지 움직임들 한번 쳐주고요. 그 다음에 K-반도체 칩스 이야기 나오면서 낙폭 과대주에 있었던 반도체 장비 종목들 오름세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은 시장 상승세 제약주가 이끌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비 쪽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데요. 이 풍국주정 쪽에서는 이
반도체 쪽에 노광 장비를 지금 만들 때 들어가는 탄산가스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비 쪽으로도의 그런 수혜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차 관련된 이슈 나올 때마다 2019년도, 2020년도 굉장히 높은 상승률 나와주면서 쌍봉 맞고서 주가가 조정을 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좀 움직임을 잘 지켜보셔야 되는 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쌍바닥 패턴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수소차 관련 이슈 내지는 K반도체 칩스 관련된 낙수 효과 이슈가 한 번만 더 붙어주거나 내지는 오늘처럼 이렇게 주류 관련 이슈들 나올 때 풍수 정도 움직임이 들썩임이 한번 있긴 있었거든요. 아예 완전히 손바뀜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개별 종목 장세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저점을 올려주고 있는 구간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렇게 모멘텀이 좀 다양하게 들어와주고 있는 풍국주정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와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국주정까지 각각 한 종목씩 들어봤고요. 두 번째 후보 종목 한번 들어볼 텐데 조금만 좀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네. 네,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이라는 네.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검사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토종 반도체 검사 장비를 하고 있는데 3D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 자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반도체 3D 낸드 같은 경우는 여러 층을 적층합니다. 200단 이상을 적층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3D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최첨단 기술이 아니냐면 제 밑에 있는 아파트도 똑같죠. 위에 다 건설하고 나면은 위에 층은 잘 보이는데 이 밑에 지하층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이 메모리도 적층을 하고 나면 제 밑에 단이 검사하기가 힘든데 거기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실적도요.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이닉스나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실적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회사 같은 경우 2019년 적자였다가 2020년 181억 영업이 흑자 2021년 221억 올해는 3분기까지 486억 이미 전년 실적의 두 배를 넘는 실적을 작년에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올라가는데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된 게 중요합니다. 2020년에 22년에 있던 영업이 흑자 분 아직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던 상태 그리고 중장기적 추세를 봤을 때는 여기서 저점을 올리는 쌍바닥 추세를 그려주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두꺼운 매물대인 481선 장기 이평대까지 뚫고 올라온 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 넥스틴이라는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넥스틴 들어봤고요. 주식와이프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제약바이오 오늘 종목들이 강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도 의료기기 그리고 또 제약 섹터 이슈가 있는 셀루메드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오늘 셀루메드와 이제 비슷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서 오름세가 나왔었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동구바이오 제약입니다. 동구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카카오 쪽에서 AI 이제 헬스케어 쪽에 그 도전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로 인해서 그런 AI 관련된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승세가 나왔었는데 셀루메드 역시도 과거에 AI 그런 그 로봇 재활 기업 쪽에 투자를 한 이력도 있고 이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AI 헬스케어 사업에 대한 수혜를 또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주쌤은 2차전지 관련해서 굉장히 말씀 많이 드리는데 셀루메드 쪽에서 과거에 올 초 전기차 1위 비아디와 같이 함께 MOU를 맺은 이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과거 셀루메드 쪽에서 배터리 관련 이제 기업에 대한 이제 특허권까지도 인수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이 기업이 이렇게 지금 의료기기 쪽의 헬스케어 이슈와 함께 플러스로 지금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된 이슈들도 들어왔다는 거죠. 특히 지금 정보 쪽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이륜차라고 하죠. 오토바이 쪽에서도 전기차로 이제 구동할 수 있는 네. 그런 쪽에 이제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셀루메드 역시도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도록 하면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11월, 12월 달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거래량이 붙어주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주쌤의 점라인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점라인 구간에서 최근에 앞전 구간에서 한번 매물을 한번 소화를 해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장기적으로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셀루메드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수익률 종목으로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서 셀루메드 선정을 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 두 종목씩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출전 후보 종목을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씩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고, 과연 두 전문가님께서는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을 출전 종목으로 선정을 하셨을지 50대 50 확률입니다. 출전 종목 잠시 후에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두 전문가님의 출전 종목을 선정하는 시간입니다. 이영재 전문가님의 후보 종목 중에 출전 종목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종목을 네. 탑픽 종목을 3번에 넣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2번까지 안에서 승부를 봐야 네. 되겠어요. 3번에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종목을 네. 말씀드렸던 원준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창 보니까 다 김원주 씨의 근황만 궁금해 하시는데 김원주 씨 근황도 중요하지만 김원주 씨는 최근에 TV에서 봤는데 변하지 않더라고. 여전히 잘생겼죠. 저보다 네. 형이거든요. 한참 네. 형이거든요. 큰 형님이신데 아직도 저랑 같이 서 있으면은 동생처럼 보일 것 같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섹터 자체가 워낙에 강한 섹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2차전지 중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지금 순환매 장세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가격 메리트가 없어진 종목들에 지금 손을 대기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의 영역이 있지만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원준이라는 종목은 아까 차트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내려왔고 작년 7월부터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락을 한 이후에 5개월 정도 바닥을 잡는 구간에서 현재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면서 상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잃어도 크게 잃을 게 없고 먹기에는 먹을 게 많은 종목입니다. 현재 바닥권에서 제일 두꺼운 2만 원대 매물대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지지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위에 매물대는 3만 7천 원에서 4만 원대까지는 매물대가 두꺼운 매물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조금 짧게 잡아도 지금 현재 22,550원이니까 한 22,000원대 인근에 들어가신다면은 한 짧게 잡아도 한 32,000원, 길게 잡으면은 한 40,000원대까지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 짧게 32,000원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17,000원도 잡고 가신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조은 선택해 주셨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17,000원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주식와이프님의 탑픽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니까 채팅창에 주쌤이 네. 가지고 오는 출전 종목 다들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네. 이번에는 제가 거의 정말 비등비등한 종목을 가지고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쌤도 종목 픽하는데 고민 굉장히 많았습니다. 주쌤이 가지고 온 종목은요, 네, 출전 종목으로 셀루메드 예, 한번 꼽아보도록 할 텐데요. 셀루메드에서는 또 최근에 한국에 들어온 BYD의 전기륜차 네르마 모델에 대해서 정부 승인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규모가 지금 현재도 2배 이상 급증 중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셀루메드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현재 주봉상 120주선 구간대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인 시세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 1차 목표 구간만 목표가 6,500원 120주선 기점으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가격이 5,760원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이보다 단기적인 대응해 나가시라고 5,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셀루메드를 선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 6,500원, 손절가 5,2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모자랄까봐 세 번째 종목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앵커님의 자질의 문제다. 아니, 이거 좀 자질의 문제다. 이것은 방송 사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고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완벽한 생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건데, 그렇다면 언급을 안 해주신 마지막 종목 저희가 화면으로 살짝 나가긴 했거든요.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만 좀 짚어주실까요? 네.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MVH 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왜냐?
어쨌든 간 전기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 현재 하단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잃을 게 없어야 됩니다. 요즘 장에서는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잃을 게 없어서 하방을 단단히 잡고 있는 종목이어야 되고 상방도 현재 구간에서는 박스권만 봐도 먹을 게 있고 박스권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측면에서 MVH 코리아 이 종목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VH 코리아 말씀해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의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까요? 네, 동국제강이라는 기업을 가져가는데요. 이 종목을 지금 한 뭐 1분 만에 브리핑을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네. 혹시 동국제강 브리핑 듣고 싶은 분들 위해서 톡방에 넘어오시면 주쌤이 동국제강 관련된 기업 내용들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6월 철강 사업 부분을 이제 두 곳으로 인적 분할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최근에 동국제약 쪽에서 배당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주사 체제 전환을 앞두고 주주 환원을 강화하고 있어서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고철 가격이 인하가 되면은 전기로를 만들고 있는 이 동국제강 역시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국제강이 복합적인 이런 모멘텀들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동국제약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심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